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네,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누구? I am 창빈 한 디노 스트레이키즈. I am. 자, 전세상 텐션이네요. 렛츠고 먹어볼까요? 아, 오늘은 우리가 스테이가 심심할까봐 저희가 이제 왔어요. 네. 저희가 우리가 왔어. 네, 제가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또 바람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레반트. 맞아요. 바람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왔냐? 왜 왔냐? 스테이가 스트레이키즈에게 바라는 점. 그 바람을 저희가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명이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바람도 들었으면 해서요. 해서요. 먹을 것도 챙겨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먹고 저희가 챙겨.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한이가 좋아하는 에어라이스. 와, 공깃밥.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공깃밥입니다. 그죠, 맞아요. 설명해주세요. 요즘 이게 유행이거든요. 이제 창빈이 형이 요즘 자주 먹는 건데 밥에다가 초장을 비벼서. 아, 맞아요. 장난이고요.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회를 가져왔어요. 와, 진짜 회야 이거. 제가 오늘 회 먹으라 했죠. 와, 이거 초밥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있어요.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와, 우와, 초밥. 여기. 오, 와,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오, 여기 회덮밥 먹을 사람. 그래, 여기 상급된 사이다도 있어요. 아, 탄산수요. 아. 탄산수요. 엄청 큰 탄산수. 나 회덮밥이랑 아, 이게 아마 추장일 거야. 추밥이랑 회랑 콘이랑 네. 이거 내가 먹을게. 아, 네, 진짜? 다, 다 드세요. 오케이, 그거 먹어. 우리는 그냥 드세요. 여기서 이러고 먹을 있을게. 아니, 우리 가자. 이거 뭐야? 먹어, 먹어, 먹어. 이거 뭐야? 이거 튀김일까 아마? 내 상추 튀김, 아니야, 상추. 내 튀김이다 해. 내 이름 상추. 하늘 걸지. 안 돼! 아! 죄송합니다. 늘 하늘 걸었으니 이제부터 활동가는 한지성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유, 보통 튀김 오던데? 나 왜 튀겼지? 튀고 올래요. 맛있겠다래. 와, 맛있겠어요. 아! 아, 나도 댓글 그 봐야지. 우리 스테이. 네. 우리가 이걸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렇게 딱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까요? 아니면 이걸 안 먹을까요? 하면 스테이가 이거 먹지 마! 하면 저희가 안 먹을 거예요. 왜? 네? 저 먹을 건데? 아, 뭐, 지나가죠. 먹고 지나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야. 창빈이 형이 올 동안 짧은 게임을 하나 하고 있을까요? 눈치 게임 1, 2, 3. 창빈. 왜? 아, 형은 진짜. 너 왜 끼냐? 아, 형 진짜. 왜 끼냐고? 왜 끼냐고? 난 왜 끼니까. 나 집에 갈래. 형 너무 차갑다. 나 두손 씻을래! 제가 이런 형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해나 미안. 응,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러면 우와. 이제 간장이랑 그런 것들을 해볼까요? 아, 뭐야 이거. 아. 엄청 싫어. 와, 스테이. 내일 음악 중심 때는 봐줘요, 얼굴 부어도. 어, 너 이거 옷 아니야? 형, 나 이거 바꾸기 열어줘. 바꾸기 열어줘. 이거 내 거야. 이거 여기다 넣는 거야. 이거 안 넣어. 왜 이렇게 차가워? 아, 이거 뭐야? 어? 국물인데? 내가 그러면 일단 밥 비벼볼게 이거. 아니, 우리 댓글 읽어야 돼. 스테이의 바람을. 내가 여기서 읽어줄게. 내일 미니핀 미팅 뭐 해요? 내일 미니핀 미팅은 이제 저희가 그 특급 비밀로 지금 그 네,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저는 완전 한여름이고요. 한 씨는 완전 한겨울이에요. 네. 어? 한이 한겨울? 여러분, 여기는 생각보다 춥지 않아요. 되게 따뜻한 곳입니다. 맞아요, 여기도. 한 씨가 왜 이거 이렇게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워낙 추위를 많이 타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러게요. 잠시만. 고급 위생처. 저도 이제 손 씻고 올 테니 나머지는 우리 멤버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생 되게 잘 돼 있대요. 뭐가 잘 돼 있다고? 위생. 아! 아! 아니, 이건 아니. 형은 내일 안무를 틀릴 것이야. 이건 아니죠. 형은 내일 안무를 틀릴 것이야. 아! 형은 내일 가사를 틀릴 것이야. 이건 아니죠. 이건 이거 어디 갔어? 우리 창빈이 가사 많이 틀렸으면 좋겠다. 형, 색깔 어디서 났어? 해 먹어봐요. 해. 얘 먼저 먹어. 그래. 맛있게 먹어. 그래. 맛있게 먹어. 와, 진짜 맛있네. 이상한 질문이야. 이건 뭐야?
왜 내가 이러는 거야? 그거 국물 같아요. 내가 하는 거 좀 자기 감도. 국물. 왜 자기 감도? 오. 그럼 막내야. 오 홍합탕? 홍합탕. 탕. 자, 이현아 빨리 댓글 좀 읽어봐. 우리 일단 소통은 중지하고 먹기나 해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 가져왔잖아요, 스테이.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이거부터 먹을까요? 이거부터 먹을까요? 이거부터 먹을까요? 이거부터 먹을까요? 이거부터 먹을까요? 아, 이거부터 먹으라고요? 먹으래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이거부터 이거 먹어봅시다. 어떻게 뿌려야 돼? 취향껏? 얼마나 뿌려야 돼? 당이 딱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정도 됐다 싶을 정도. 이 정도 이거다, 이거다. 와, 내가 브이를 알고 해서 이렇게 또 호강을 하네. 나 브이랩에서 먹방 처음인가? 나도 처음. 아, 먹방 처음이 아니다. 예전에 화채도 먹었었고. 많이 먹었네. 우리 창빈이 많이 먹어. 고마워. 나 부산 가서 회 먹고. 그래. 아, 또 먹었구나. 자, 먹어볼게요. 부산 가서 회 진짜 맛있었는데. 난 그제도 방어 먹었어. 이엔이가 사다준 거. 아, 그지. 그거 방어였나? 응, 방어. 방어장. 방어! 아, 근데 요즘 겨울이라서 진짜 방어가 철이에요, 여러분. 야! 제가 오늘 회 추천한 이유가 있었죠. 맞아, 아, 제가 며칠 전 저녁에 야식으로 방을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기름이 꽉 차있고 네. 진짜 맛있어요. 떨고 좀 담백하고. 제가 어제 스테이한테 채팅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야식 뭘 먹을지. 어? 아. 근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 뭐야? 회라고. 스테이가 서로 쌈싸먹으러 주래요. 어? 아, 좋아요. 뭐야, 뭘 쌈싸먹어? 아 형, 나 입 작다. 너무 크게 싸주지 마. 알았어, 나갑니다. 나 창빈이 형. 아, 나 이해가 싸줘. 난 이해가 싸줘. 아, 흘려버렸네. 창빈이 맛있게 싸줄게. 응, 고마워, 고마워. 그럼 형은 나 싸줘. 싫어. 왜? 방어. 난 우리 사랑하는 이엔이 싸줄게. 그래. 나는 사랑하는 나 싸줄게 그냥. 한인 누가 싸줄 거야? 난 내가 싸줄게. 난 날 제일 사랑하니까. 아니야, 리누 형이 이엔이 싸주고 이엔이가 나 싸주고 내가 한인 싸줄게. 아니야, 나는 날 사게 형. 아, 왜 그래? 상처받고 그래. 맞아, 이엔아, 나 절대 상처받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라고 형. 너 그런 아예. 친구잖아. 맞아, 나 그런 아예. 친구야. 속 좁아. 아, 뭘 넣어? 나 속 좁아. 뭐 안 넣었어. 마늘이랑. 와사비 등분이랑 와사비 많이 안 넣었어. 와사비밖에 없고. 와사비밖에 없다고? 응. 회도 넣었는데?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뭐야, 요구만. 어, 매워. 왜 혼자 싸먹어? 응? 응, 형. 고추냉이가 참 맛있죠? 아. 잠깐만. 인생은 고추냉이지. 스테이 고추냉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저 고추냉이 먹어요. 너 뭐 샀어? 회. 솔직히 말해. 회네. 아, 이거 봐라. 아, 그거 먹고 이거 바로. 어! 아, 어! 왜? 설마 뭐 바로 이거 봐. 아, 이거 바로 했으면 안 떨어뜨렸으면 할 수 있어 나. 왜? 응? 형 이거 먹자마자 바로 아 했을 때 이거 바로 늘려버리고. 어, 뭐야? 일단 먹는다. 스테이가 스테이도 달래요. 일로 오세요. 여기가 주소가 주소 보내주자. JYP 아 맛있네. 우리 스테이도 하나 드릴까요? 그래요. 우리 한이가 대표로 한번 드립시다. 네. 야, 초밥 안 먹어? 이게 아마 등살일 거예요. 아닌가? 와, 초밥 먹을래. 스테이 소주랑 같이 드려고. 초밥에 이건 뭐냐 이거? 소스 찍으면 흘릴까 봐. 야! 그 흘리는 것도 재미지. 레너가 넘치네. 아, 그게 재미야? 미안. 난 딸기 재미야. 미안. 아, 원래 이거 먹어도 돼? 뭐? 이거. 먹으면 안 돼. 맛있어요? 아, 맞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맛있어요. 진짜? 아까 먹어도 돼. 진짜? 먹지 마 근데. 그래. 아, 먹어도 되는 거야? 원래 먹어도 되는 걸로 나와. 근데... 스테이가 먹어도 된대. 이게 어? 뭔데요? 야, 생새우가 있어요. 어? 생새우 맛있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회 신선도 더 유지하려고 밑에다 까는 건데 그게 뭐야? 그런 거 있어. 그 이름, 천사채. 천사채. 어 맞아, 천사채. 이름 이쁘네. 천사래. 천사채?
이름이 이쁘다. 천사채. 이름이 천사채야? 악마채는 리노채는 리노채. 적당히 하자. 형 취했으면 좋겠어. 배드민턴채. 힘들지 않아 거친. 맛있다. 나는 회덮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스테이 내일은 조금만 부을게요. 왜? 응? 난 허락 받았어. 숟가락 없어. 스테이 저도요. 응? 숟가락 적인. 저도 내일을 위해서 조금만 먹을게요. 저? 응? 그 말한 거 아니야? 아닌데. 어 아니야? 저도 내일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만 딱 먹고 그만 먹을게요. 얼마나 먹어요? 여기 있는 것만 딱 먹고. 왜? 원래 떡볶이도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맞네. 여러분 저 안 춥냐고요?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진짜. 맞아. 제가 먹을 때 더운 걸 진짜 못 참아요. 저 맞아. 먹을 때 추운 걸 못 참아요. 그리고 안무 연습할 때도 진짜 가장 열이 빨리 오르는 사람? 현진이랑 함께? 나도요. 아 너도야? 근데 너 왜 에어컨 안 틀어? 내가 에어컨 틀면 끄는 사람 누구지? 승민이요. 승민. 아, 난 진짜 에어컨 틀면 난 언제 보면 꺼져 있어. 난 절대 안 꺼. 그지? 난 댓글에 땀 엄청 많이 나오지. 내가 보기엔 양정이 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샀다라고 있는 거. 아 이거 맞나요? 아, 이거는 산 지 꽤 됐어요. 저 작년에 산 건데. 아 스테이 아 스테이가 너무해. 이거 공항에서도 한 번 입었는데. 스테이가 까먹었나 봐요. 어, 야 우리 부어도 사랑스럽대. 에이 진짜요? 그럼 내일 붙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치킨 시키자. 바로 치킨 시켜. 일단 떡볶이랑 치킨이랑 바로 치킨 시켜. 아 그래도 스테이가 이뻐져도 저희 항상 스테이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원래 회 말고 그 웃긴 떡볶이랑 그 꿀 콤보 있잖아. 아, 아파 나. 왜? 너무 아파. 괜찮아 그런 날도 있는 거야. 맞아. 나 내일 랩 못하면 어떡해. 아! 예니가 대신 해주자 랩 못하면. 어 이거 뭐야 게임? 어? 떨어진 나무! 이거에서 진 사람 와사비 아유 고추냉이 먹기? 어 그니까 이거에서 진 사람 여기서 리노 형이 조합해주는 싸먹기 그래? 어, 싫어. 아 싸먹기 벌칙 안 되면 지금 순서 야, 일단 그거 정하자. 뭐? 이거 해서 진 여기서 꼴찌인 사람 쌈인데 아 꼴찌가 아니 꼴찌가 1등을 싸주자. 그래 오케이 꼴찌가 1등을 싸주는 거야. 아, 오케이 우리 내일 가자. 우리 내일 꼴찌가 음악 방송 해야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꼴찌가 1등 싸주는 거라고? 꼴찌가 1등 가위바위보. 뭔 소리야? 가위바위보? 그게 뭔 소리야? 꼴찌가 1등을 싸주는 거라고. 그럼 최대한 싸주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 에러 같으면 안 되지. 에러 같으면 그래. 살살 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늦게 치는 게 좋아. 한 부터 해. 근데 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겼잖아. 얘네가 치고 아 쟤네 둘 중에 누가 쳐야지.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자 나도 몰랐어.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좋은 거네? 그치? 이런 게임이 어딨죠? 이런 게임이 있나? 리노 형이 아니야 이거니까 아니야. 그래서 형 그냥 꼴찌가 그거 하자. 꼴찌가 뭐 먹는 거 어, 1등이 싸주는 거야? 그래 그래 그게 1등이 꼴찌 싸주는 거 하자. 먹을만한 걸로 대신 오케이, 와사비 오케이. 아, 그 고추냉이 엄청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자 간다. 먹을만한 거 근데 고추냉이도 좀 많이. 아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아, 여러분 792점은 망했다. 에이 나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792점은 말이지 간다. 망했다. 아 잘 안 나왔다. 잠깐만 828점입니다 네 이 정도는 가볍게 이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셌다. 804 몇이? 804 이현이 꼴찌 각인데요? 갑니다. 우와 865.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우와. 누가 싸준 거야? 형이 싸준 거야? 아 내가 싸줄게 이현아. 저 형 다른 사람이 싸면 안 돼? 안 돼. 저 형 또 맛없어. 아 맛있게 싸줄게 형이. 형 1등인걸. 맞아 형이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싸줄게. 스테이 앞에서 귀엽게 먹기. 에 그래도 우리 막내 이현인데. 그래 고추냉이 아. 넣어도 돼? 어 고추냉이 이 정도만 넣으면 괜찮아. 맞아 맥주 이런 거 잘 먹어. 우리 중에서 제일 잘 먹을걸? 아니야 리노 형이 더 잘 먹어.
민준이 잘 먹어? 나 매운 거? 응. 어, 잘 먹지. 아, 나랑 했을 때 매운 걸 안 먹었어. 민준이 형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약간 감각이 둔해졌어. 감각이 둔해질 때까지 맞아봤어? 아, 형 왜 또 그런 무서운 소리 하고 그래? 이르노 진짜 초콤 무서워. 얘나 다 쐈어. 뭐? 잠깐만. 방금 고추밖에 안 나온 거 같은데. 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한번 확인해 볼게. 안 돼. 확인하는 게 어딨어. 어거야. 먹었습니다. 자, 어거야. 아, 이엔이 들어간다. 언제 들어와? 조금 늦어. 버버링 버버링 버버링. 어때요? 맛있지 맛있지? 그 안에 광어가 잘 씹혀? 응?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맛도 안 나. 어때? 맛있겠냐 내가 봤는데. 그냥 풀 먹은 느낌이야. 아니야, 풀 먹은 건 아니야. 건강해질 거야. 뭐야 뭐야 그거 넣었어? 회? 이거랑 고추 이거 끝. 아, 회도 안 넣었어. 어. 그래서 내가 방금 하나 줬어 입에서. 잘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맞아요. 저희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먹느라고 또 우리 스테이가 가장 중요한 건 스테이가 저희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그것을 해볼게요. 스키즈 중에서 누가 요리 잘 못해요? 응? 뭐 요리에서 동전 맛이 나면은 뭐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아 왜? 왜? 어? 저 봤어요. 뭘? 이민호 애교. 진짜 도배돼 있네. 아 진짜 형 미안해. 이게 스테이가 바라는 점인데요. 형? 안 들려? 여보세요? 니누 형? 여보세요? 나 스테이랑 소통 중. 아 왜? 아 오케이. 방해 안 할게요. 어? 그 글은 잘 읽고 있지? 어. 너가 말한 게 들려 보여가지고 어 그지? 어 조금 넘기고 있었어. 어? 지성이 애교. 보잉? 어잉? 난 스테이가 시키면 다 할 수 있어. 형, 형이랑 나랑 커플 댄스 해달래. 자 five, six, five, six, seven, eight. 뭐 뭘로 하게? 몰라. 할 게 없어. 어. 아 커플 댄스. 아 응. 우리의 페어 안무가 있지. 닦아. 닦아. 귀엽네. 닦으라고. 뭐라고? 몰라. 아 이거 말하는 거였을 때? 그 아 그거. 아. 자 여기서 무대 모셔보겠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장비 리노. 맞아. 멋지다. 와 나무 앞풀들이 춤을 추고 있어. 아람 콘텐츠. 들어. 이름이 소세기요? 아 이게 아닌데. 자. 5, 6, 5, 오케이, 5, 오케이, 진짜 한번 들어간다. 5, 6, 5, 6, 5, 6, 5, 6, 7, 8. 노래도 그게 안 맞는 거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 스테이가 원하는 거였어. 와, 세상에. 세상에. 한이랑 이엔이도 커플 댄스 한번 해달라고. 오케이 이엔 나와. 우리 들어와. 블루스 한번 치자 형이랑. 5, 6, 5, 6, 7, 8. 따라란 딴딴 따라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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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오늘 첫방 어땠냐고 스테이가. 와 첫방 오늘 첫방이야. 어 일단은 스테이가 역대급으로 많이 와주셨어요. 맞아 맞아. 그죠? 정말 감동자리가 잘 안 보였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그리고 처음으로 그거 나침봉? 응원봉. 응원봉. 응원봉을 들고 스테이가 본방 네? 처음으로. 처음으로 저희 응원봉이 입는 어? 뭐라 말해야지? 내가 네 응원봉과도 처음으로 활동을 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응원봉과 첫 활동이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첫 음방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되게... 진짜 반짝거리던데? 맞아 맞아. 콘서트 때도 느꼈는데 발광력이 예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응.
반짝거려? 어. 형처럼? 알았어. 아, 오늘 PD님하고 함께 했는데 어땠냐고. 아. 저희 그 PD님 저희 산옥할 때 가가지고 맞아 응원법 따라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피버 진짜 엄청 목소리 크게 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역시 엄청 든든했어 오늘. 어 맞아. 근데 무대에서 정말 날아다니죠. 어 맞아. 어 실제로 보면 너무 잘 주셔. 또 팔다리 진짜 뛰시잖아. 어. 그 꽉 차는 그게 달라. 춤 너무 잘 추셔. 은지개밀 네. 아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컵 가져.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갔다 와. 가위바위보. 게임 이거 잘 끌어내. 잘했어. 진짜. 이거 광어지? 광어. 맛있다. 맛있죠? 광어 맛있지. 아 사이다 먹게. 어? 사이다 먹게. 형 난 물. 탄산수. 창민이 형 난 물. 응 탄산수 좋아. 물 나. 아, 너가 좋아 탄산수. 네가 또 난 먹어. 민규 형. 응? 왜? 뭐 보통 중이야? 저 아니 너... 탄산수 24년산. 어허 어허 그만 따르게. 좋아 좋아 딱 잘 따랐어. 근데 여기 되게 맛있다. 어 야자타임. 야자타임 하자네요. 오 야자타임 하자. 야자타임 좋네. 오케이. 아 동생들이 또 편하시네요. 쿵쿵. 아 근데 이거 자 야자타임 시작 끝. 막내가 끝낼 수 있어요. 내가 막내인데 지금? 지금은 그치? 맞네. 맏형이 끝낼 수 있어. 야자타임 시작하고 말. 끝. 장민아. 네? 왜 내 젓가락 깎고 물 떠다 줘. 젓가락이야? 내 젓가락 없어 그러면? 뭐라고요? 물 떠다 줘. 뭐가 이거? 물 떠다 줘요? 응. 아 네. 형 젓가락 내 보셨어? 나 물 마시고 싶어. 알았어요? 하나 떠다줄게요. 잠깐만. 어 내가 알기로 저쪽에 수돗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민이 형 비누도 같이 해줘요. 형님! 우리 시원한 물 되는 겁니다. 아,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마시면 내일이 끝장날 것 같네. 드세요. 떠다줄게. 아, 괜찮아. 괜찮아. 이미, 너, 아, 이미 형이 떠다 달라며요. 그래, 고마워. 그럼 난 야자타임 할 동안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 응? 어디 가? 앉아있어. 밥 먹어, 빨리. 막내 앉아있어야지, 밥 먹어. 내가 씻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형? 안 보여. 안 보여. 너가 너무 빛난다. 빛나서 잘 안 보인다. 보여드려요. 아니야. 우후. 빨리 먹어도 돼? 먹어. 밥 너무 많아. 아, 저 뭐지? 초밥 많이 먹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초밥집에서 이렇게 이 밥이 있잖아요. 근데 밥 때문에 이제 더 배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밥을 내요! 반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회를 이렇게 한번 쳐본 다음에 드시면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요? 꿀팁. 뭔 꿀팁? 왜 난 안 알려줘? 초밥 많이 먹는 법. 몰라. 초밥 많이 먹는 법? 그냥 많이 먹으면 되잖아. 그냥 입에 무조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뭐. 어? 옛날에 있는... 우리 초밥 먹으러 가가지고 나 10만 원 나왔잖아. 아 1인당 10만 원. 1인당 10만 원. 둘이 아 거기 그 본사 옆에 어. 옛날. 아 거기 진짜 맛있는데. 그냥 둘이 앞에서 20만 원 나왔어요. 진짜 우리 언제지? 응? 창빈이 형이랑 언제지? 진짜 우리 곱창 먹었을 때. 창빈이 형이랑 현진이 형이랑 그 곱창 먹으러 왔는데 20만 원 나왔어. 아 그때 얼마 전에? 아 미안하다. 형이 그때 너무 고삐가 풀렸어. 아 괜찮아. 나도 많이 먹었어. 아 그때 근데 진짜 난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 그때 되게 엄청 작아져. 응? 맞아. 그게 또 구우면 또 작아져. 너무. 맞아. 근데 그거 진짜 맛있더라. 원래 먹는 데는 돈 아끼면 안 돼. 그건 인정.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하시던 말이었지. 맞아, 우리 엄마 아빠. 먹는 데는 돈 아끼지 마. 먹는 데는 아끼지 마. 너 내 컵 썼어? 어? 아니 내 컵인데 이거. 그래?
아, 아 미안하다. 우리 스테이가 쏟아지는 쏟아지는 데 꼭 모닝콜 한잔 해달라고. 그 반복제 생각하면 무조건 깨져. 그죠? 창빈아 복권 언제쯤 볼 수 있어? 어디? 다음 주를 기대하쇼. 쇼. 안녕. 안녕. 스테이 안녕. 복근이요? 저 복근 있어요? 아, 또 발표하는 거? 아, 이거 봐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멋있어, 멋있어, 이거. 아, 이거 멋있어, 이거. 뭘 멋있어? 수박 한 통이 있네. 수박. 아니야, 복근 있어. 수박이. 어, 야, 이거 찍어 먹어. 이것도 진짜 맛있어. 어, 기름장? 야. 여러분. 네? 저도 보여주고 싶어요. 뭐야? 복근이요. 복근. 네. 우리 스테이는 복근 없는 창빈이 형도 좋아해요. 맞아요. 창빈이 형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 있다니까요, 복근. 네? 복근 있다니까요. 뭐 어디요? 등이요? 등에 복근 있어. 등에 복근이잖아요. 등에 있어요? 등에 복근. 민우 형. 어? 복근 언제 보여준다? 언제 보여줄 거냐는데? 일단 보여준다는 소리 한 적이 없는데? 복근 집에 두고 왔냐고요? 네, 숙소도 아니고 농인 집에 두고 왔어요. 나 형은? 김포 두고 왔지? 김포에다. 그치? 아시네요. TMI 알려주세요. TMI? 이엔씨 또 이엔이가 또 TMI 잘 알려줘요. 아 그죠, 저 TMI 많죠.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많다며. 너무 많아. 많다며. 아 그래. 뭐 TMI 한 김에 컬러렌즈 후기. 저는 컬러렌즈 처음 껴봤어. 아 컬러렌즈? 네. 처음 낀 거야? 아 진짜? 처음 껴봤어.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 그 뭐지? 컬러렌즈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회색이 막 보이더라고. 눈에서. 딱 먼지 아니야? 어? 먼지 아니야? 어 나. 아니 컬러렌즈 끼면은 색깔이 변하나? 아니. 어? 그래 근데 오래 끼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아, 돌아오더라고. 적응되더라고. 아 진짜? 나 렌즈 끼면은 약간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 뭔지 알아? 나만 그래? 여기 쳐다보고 있으면은 초점이 안 맞아. 아, 잘못 낀 거 아니야? 잘못 낀 거 아니야? 여기로 돌아가 있는데 전 잘 보여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말하는 듯이 여기 있는데 전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동공 두 개인 줄 알아 사람들이. 야 이은아 너 눈동자가 너무 커서 그렇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근데 옛날에 약간 악마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 잠시만. 너무 커서. 나 웃긴 거. 얘는 천사요. 뭘 악마예요. 형, 나 웃긴 거 들어. 지성이 옷이 너무 시끄럽게 생겼대요. 옷이 시끄럽게 생긴 건 뭐예요? 형이 시끄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옷이 한이처럼 생겼다는 거죠? 형이 시끄럽다는 거야. 그치. 너무 행. 아 남행. 정인아 겨울왕국 2 봤어? 아 봤죠. 아 진짜 저는 자막으로 못 보고 흥으로 봤어요. 아, 잘못 들어가가지고 나도 봤지. 우와 진짜 Into the unknown. 옆에 꼬마 친구들과 함께 봤어요. 리노 형 Into the unknown. 셔츠 승민이 거냐는데요? 아 이거 승민이가 버린다 그러길래 그냥 주워왔어요. 아 진짜 버린다 했어? 응. 왜 버린다? 이거 입을 사람 그러길래 어? 그래 내가 입게 하고 가져왔지. 얘들아 나 인강이랑 이거랑 동시에 보느라 너무 정신없어요. 그래? 이거 안 돼, 안 돼요. 공부를 공부를 하나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키지 공부. 그러면 공부하실 수 있게 이제 우리 뒷정리를 좀 해볼까? 가. 오! 오! 천만! 천만. 천만이 되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대 어때요? 아 어, 맞아. 무대 어떤지 알려주세요. 아 저 겨울왕국 2 안 봤어요. 형 안 봤어? 나 안 봤어. 아까 우리 스테이들이 그 보러 왔던 스테이들이 엄청 좋다고 막 그랬었어. 뭐? 우리 무대. 맞아. 제일 좋아해 주셔. 맞아 맞아. 어? 장비. 찬이 형이 준 팔찌야? 어? 근데 현진이가 준 목걸이도. 다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을까?
아 근데 어딘가 있어요. 덜 넘겨가지고 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아 우리 이제 근데 내일도 또 스케줄이 있고. 맞아. 그러니까 네. 슬슬 댓글 몇 개 좀 더 읽다가 각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오케이. 좋지. 댓글 어 무대 보다가 시력 잃을 뻔했잖아. 오 왜 왜요? 왜요? 주적 아 저희가 너무 빛이 났나요? 죄송합니다. 뭐지 빛이 났었지. 그 렌즈를 바꾸고 렌즈를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 렌즈를 바꾸고 안경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맞아요. 라식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이현이 하나 읽어볼까? 오케이 좋아. 되게 귀여운 댓글이 있었어. 스키즈 내일도 무대 잘하길 바람. 오 바람 그 바람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 창빈이 형? 저는 스테이가 계속 대포 랩을 해달라고 해주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시끄럽게 말고 너무 저녁이니까 약간 ASMR ASMR 보자. 조용히 하고 있을게. 나 AS만 듣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나중에 크게는 기회 되면 크게 해드릴게요. 소당진의 포. 네 점수는요? 네. 여기가 여기는 대포 하면은 혼나요. 엄청 커요. 연습실이 다 울렸어. 아직 저녁이 좀. 분명히 AR이 다르는데? 우리 리노 형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한번 그러죠. 정리 해보도록 할까요? 아 그 뭐지? 아까 하던 말 하려는데 바람 이행시 어? 바람 이행시 이게 아니라 창빈이 형 그 쏟아지는 대포 연습실에서 이제 그 뭐지? 저희 따로 녹음한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로 하는데 분명히 그 녹음한 걸 틀었는데 창빈이 형 목소리밖에 안 들려. 언제? 아, 뭔 소리야? 그 춤 연습실에서 우리 연습할 때 아~ 우리가 녹음한 걸 틀어놓잖아. 아 맞아. 그걸 틀었는데 형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 맞아. 되게 놀랬어. 당연하지, 얘나. 형 너가, 멋있네. 너가 형을 좋아한다는 의미야. 아니야. 형 싫어. 목소리만 들리고 형만 보이고. 싫어. 댓글을 찾았어요. 댓글 찾았어요. 네. 마지막 댓글 갑니다. 1인호 내일 안 붙길 바람. 아이고. 그 바람, 그 바람 꼭 이뤄질 수 있게 저도 이뤄질 수 있도록 운동하고 자자. 기도하자고. 네. 하나 너무 오케이. 이쁘대.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미팬 많이 오시죠? 사촌 누나가 준 거예요. 우리 스테이 내일 미팬 기대된다. 어 우리 뒷정리를 한 사람부터 몰아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걸 하자. 이거 한번 달래고 갑시다. 아니야.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순서는 이번엔 제대로 한다. 이번에 그냥 이쪽부터 가. 그래 그래. 반대쪽으로 가자고. 필요. 아, 그럴까? 아니, 달래고. 아니부터. 아, 달래고. 이쪽 아니면 이쪽 가요. 안내진 거 가이 말고. 좀 졌다 일단. 아, 네. 쭉 둘만 하는 거야. 아, 둘만 하는 거야? 가이 말고. 아니, 가세요. 먼저. 또 왜 그러는 거야? 미안해. 얘는 약하다. 아 약했다 나 800 못 넘어 849 쎈데? 오케이 아까 896이었나? 49 아 지금 왜 이렇게 쓰게 튀냐 오 840 840 둘이 동점이야 지금? 응 똑같아? 응 에이 아니 손 푼 거 나 안 나왔어 오케이 그냥 다 줄게 빨리 오케이 다시 오케이 자 다시 아 손 푼 거 여러분 손 푼 거 응? 아 떨리네 이거 진짜 떨리지 와 떨리네 우와 야 우와 이거 뭔데 이렇게 떨리냐 같이 와 진짜 안 도와줄 거다 진짜로 진짜 안 도와줄 거야 그냥 꼴등 안 될 거 같아 뭐지 뭐야 와 899 와 설시가 899 떨리는 거 아니고 안 되는데 아 내 댓글 한번 보고 리나 형이 꼴등한 게 진짜 오케이 갑니다 899입니다 여러분 아 댓글 안녕히 계세요 다나가 야 바로 가봐 친구 열리면 좋다 오케이 마지막 인사 드리고 가자 나 같이 오케이
자, 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심심할까봐 저희가 이렇게 먹으면서 소통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우리 리노 형이 또 이렇게 벌칙 걸리게 되어서 정말 유감이지만 미안하다 말하고 이제 오케이. 아,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리노 형이 제일 형인데 이 손가락 큰 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때문에 그런 건데. 아, 이렇게 만형이 이제 공을 보이면서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저희도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이제 또 내일도 무대가 있잖아요. 네. 내일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인사드려볼까? 네. 하나, 둘, 셋, 봐.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 이제 민호 형은 치울 거예요. 치울 때까지. 형 그만하고. 아니 이렇게만 쳐도 851인데. 아니 각자고 칠 필요가 없구만 이거. 아니 이렇게 치면 863인데 이게. 잘 치우세요. 안 되겠다 일단 한숨 자고 치워야겠다. 안녕.